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당신이 유난히 더 그리운 5월입니다. 다시 5월입니다. 당신이 유난히 더 그리운 5월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추모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당신의 말씀들은 노무현 정신이 되어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어 왔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법 권력을 등에 업은 검찰 독재는 전 정부 보복과 야당 탄압에 골몰했고,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국회의원이든 언론이든 일반 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입을 틀어 막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유난히 더 생각나는 5월입니다. 당신이 꿈꿨던 대한민국,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